안녕하십니까. 최상돈입니다. 트리고토 조직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강좌의 모든 내용과 영상 제작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단 구성 요소 중 웨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일의 사전적 의미는 골 또는 이랑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실의 한 가닥 또는 편성 부품 한 개로 봅니다. 28게이지이면 1인치 내에 28가닥의 실이 들어가 있으며 편성 부품인 바늘도 28개가 있습니다. 가닥수 즉 웨일수가 파악되면 가공지 대비 생지 폭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가공지 폭 곱하기 인치당 웨일수 나누기 재직 게이지 하면 생지 재직 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지를 보고 실제 생지를 몇 인치를 재직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도 또는 코스라고 하는데 루프 즉 연결고리 수를 의미합니다. 기계가 1회 지나면 한 개의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밀도수를 센치당 밀도를 사용하는데 밀도수가 20개라고 하면 원단 1cm 내에 20개의 루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밀도수는 원단 중량, 생산량, 송출 등 재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은 기계 동작을 보고 계시는데 바늘이 최하점에서 다시 최하점에 도달하면 기계가 일회전한 것이며 이때 루프 또한 한계가 형성됩니다. 이번에는 기본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은 실이 엮인 형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단의 모양 및 물성과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조직들을 그릴 때는 모는 종이를 사용합니다. 조직 번호는 첫 시작점 우측에서 0번으로 시작해서 좌측으로 한 칸에 1번씩 증가합니다. 1056 조직이면 0번에서부터 6번까지 즉 가이드가 총 7칸 움직이게 됩니다. 조직 번호 수만큼 가이드가 실을 좌우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조직 번호는 1012로 표기되면 1012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번호는 조직 리피트 수, 즉 반복되는 구간까지만 기록 적용합니다. 루프 한 개를 만드는데 조직 1012일 때 10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한 코스라고 하며 즉 밀도수 한 개입니다. 3템피 패턴 디스크의 경우 16코스인데 패턴 디스크가 1회전하면 16개의 루프가 만들어지며 1012가 8번 반복합니다. 조직 번호를 1012 또는 1023으로 표기하지만 패턴 디스크 또는 체인에는 10022, 100233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00122 중 1번은 오버랩 구간 번호이며 두 번째 0번은 언더랩 구간 번호입니다. 세 번째 0번은 스윙 구간에 필요한 번호입니다. 스윙 구간 번호는 조직 형성에는 필요 없지만 패턴 디스크나 체인에는 기계 동작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조직을 그릴 때는 조직 형성과 관계없는 스윙 구간 번호는 생략하게 됩니다.